사람이 엄청나게. 솔직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42일 만에 3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고 어떤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된 자료 긴급 대응시 방역 대책 전략 자문의 자료를 네, 우리 김동현 부단장님께서 편집을 저 이수로권 주로 확산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 번호는 잘 아시다시피 이성모 사람 대여주하고 그런 말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는 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만 3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8월 20일에 성북구 사람들이 동작구 현대커머셜 운인주일교회로 국경부자지가 지금 지역사회 93건 중에서 관심이 계시되었고 케이스는 특별하게 감염을 찾지는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발생했지 현재 총 35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교집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또 이들 중에서 3명이 하나의 교회 교인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 검사를 시행했고 103명 중에 광화문 교회에 46명이 이미 전파력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 위험성이 굉장히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밀접 접촉자의 검사에서 몇 명이 나오는고 중학교 한 곳, 수성구 있는 중학교 한 곳은 지금 34명 탔는데 35명. 그 다음에 성북구 사람제일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8월 30일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일단 내용들을 지금 중대본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효가 1일 이후에 발생한 사람의 교회 유행권에 대해서 일단 8월 28일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집합정리 및 비대면 오프라인 예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인원은 1126명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이 중에서 8일전으로 하면 최대 장복기인 시점이 8월 29일까지입니다. 회사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준비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중앙동부공무원이었죠.